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나온 후에 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 보호 종료 아동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보호 종료 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영 관장 그리고 아동자립지원단 이주연 단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호 종료 아동,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이런 네네. 의미하는 거죠? 예,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네. 아동복지시설 네. 혹은 이제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네. 18세가 되거나 18세요. 네,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를 네. 이제 보호 종료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8세가 넘으면은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만 18세가 넘으면 네. 이제 뭐 학업 유지를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네. 이제 보호 연장이 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시설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준비 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사회에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관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관장님은 지금 가정 중앙가족 위탁 지원센터. 네, 네, 맞습니다. 그러시고 단장님은 아동 자립 지원단이죠. 네. 상당히 연관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신 분들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18세가 된 이후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네.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네. 연장 보호까지 끝나게 되면 지원되든 뭐 양육 보조금이라든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금전적 지원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네. 물론 종결할 때 자립 정착금을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자립 정착금 관련 경우도 사실은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네. 좀 금액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없게 되면 네. 못 받는 아이들도 있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실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자립 연령이 돼서 나오게 되면 네. 사실은 좀 주변에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보호 아동이 네. 한 3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종료 보호 아동이 아니 우리나라 전체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시설에서 말이죠. 네. 시설이랑 가정위탁을 네. 통해서 네.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 그런 게 되고요. 그중에서 한 1만 3천 명 정도가 네. 가정위탁 제도로 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우리 환장님이 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정위탁도 사실은 친외 조부모에 의한 네. 대리양육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한 8,600명 정도가 조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3,300명 정도 네. 되는 아이들이 이제 8촌인의 친인척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고가 없는 이제 비혈연 일반 가정에서 위탁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략 한 7.5% 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가정 위탁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이제 그 시설에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네. 아이들을 좀 가정에서 먼저 네. 좀 우선 보호해라라는 권고 때문에 이제 가정 위탁 제도가 도입되게 됐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워낙에 이제 보호 필요한 아동이 발생을 하면 네. 시설에 선보호 조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차츰 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시고 네 네. 뭐 연결하고 그러는 거군요. 네, 전국의 광역시하고 도에 네. 저희가 이제 한 개씩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위탁 가정이라든지 위탁 아동에 대한 어떤 뭐 지원 서비스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앙에서는 그런 지역센터를 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장님, 그 네. 보호, 단장님은 이제 아동 자립 지원단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보호 종료 아동들하고 많은 네네.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네네. 현재 보호 종료 아동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네. 보호 종료,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요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네. 가정 위탁은 네.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동복지 시설에는 지금 현재 한 1만 3천여 명 정도가 보호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예, 가정위탁이 아닌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이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한 2,600여 명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8세가 되면. 1만 3천 명이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들은 네. 가정과 연계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시설에 보내지는 네네네. 네. 아,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년 이제 그 18세 이후에 보호를 종료하게 되는데 종료할 때 보면 대략 한 2,500여 명 정도 종료를 하게 지금 되는 것으로 매년요? 통계적으로 예, 네. 예. 그래서 시설이랑 공동생활 가정만 보면 네. 예, 조금 이제 지금은 가정위탁까지 포함한 수치고 가정위탁을 제외하면 뭐 한 2천 명 미만으로 매년 예. 매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년 현황은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긴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전히 네. 예, 매년 그 보호 종료되는 경우는 네. 예, 발생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수치가 네. 나갔는데요. 그 관장님께서는 그럼 가정 위탁 부분들을 하실 때 뭐 애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그 연고를 아까, 찾아서 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줍니까? 워낙 이제 가정 위탁 제도는 이제 친가정 네. 복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실은 네, 보호를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친가정 지원과 관련된 네. 정책 지원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친가정의 그런 아동 양육과 관련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8세까지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가정으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가정위탁을 네,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양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네. 현재 저희가 현황으로 보면 네. 이혼이 가장 많은 사유가 되고요. 부부가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가정위탁으로 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친척이라든가 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다른 가정에. 네. 우선은 이제 그 조부모나 친인척이 네. 있는 경우는 이제 그쪽을 좀 알아봐서 연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아동이 뭐 조부모라든지 팔촌이나 친인척이 없다 아니면 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연고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 가정에 좀 위탁 연결해서 양육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안 되면 이제 보호시설로 가는 거군요. 네네. 우리 아동들. 전체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된다. 네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황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18세 이후에 과연 이제 사회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관장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다시 가정으로 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 가정이 다시 좀 편안해져서 그런 방법 같은데 그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친가정으로 복귀되는 비율은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던 가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한 6, 7% 정도는 네. 사실은 18세 이후에 종결 연령이 돼서 그냥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종결되게 되면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동 스스로 뭐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18세 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과정에서 준비를 했다 그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좀 부모님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재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설에 이제 보호 중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금 15세부터 네. 자립 준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그래서, 15세부터? 예, 네. 예, 실제 이제 15세부터 자립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이제 자립 기술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자립 준비를 그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성과나 결과는 어때요? 자립 평가하신 네네. 네. 그래서 그 보호 종료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자립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자립 지원 제도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네. 그쪽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는 LH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네. 정부 지원 제도인 뭐 자립 정착금이나 디딤시아 통장이나 좀 경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이라든가 네. 현실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그 뭐 결손 가정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을 해서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을 했던 아이들이 18세 이후에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딤시아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 자립 연령이 돼서 사회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사실은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주거요. 그러니까 뭐 전세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 지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가 이제 아동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 이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옛날 부모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네. 어디 갈 데가 없고 그죠? 네, 네. 취직이 뭐 확실히 된다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만한 곳 주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네네네. 네, 네. 주거가 안 되면 생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그럼 정부 지원 측은 현재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자립정착금을 지금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네. 하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립정착금이 보통 이제 다 틀리긴 하는데 좀 많이 주는 지역은 뭐 천만 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고요. 네. 적게 주는 지역은 이제 그 권고안에 따라서 300만 원 네. 정도 되어 있는데 그 300만 원도 채 지원을 못 받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동 자립 지원단에서는 그런 15세부터 프로그램인데 18세 이후의 프로그램은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 18세 이후에 네. 지금 법적으로 이제 5년 동안 네.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예. 지금 실질적으로 네. 주거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소년 소녀 가장 뭐 임대 주택 등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네. 금년에 이제 만 23세 미만에서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연령 확대 등을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작년까지는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 제도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가정위탁 이제 종료하는 경우에도 주거가 이제 확대되는 등 그래서 주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확대됐어요? 주거 지원에 예. 대해 관련해서. 아, 지금 주거 지원은 실제 연령 확대와 연령 확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지원하는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현재는 언제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법개정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수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동자립지원단에서도 실질적으로 LH 주거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민간 자원 연계해서 인당 한 5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케이스로 정착을 한 케이스도 좀 있나요? 네네. 그래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거비 마련이 목적이긴 하지만 주거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연령층이 뭐 18세에서 한 23세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뭐 이제 자격증 취득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서 네. 원하는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까지 그래요? 꿈을 꾸는 학생들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예를 들면 뭐 보호시설이라든가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뭐 기술도 배워야 되고 네. 뭐 학업 지적 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배움의 환경도 조성돼야 되는데 네.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대학까지 약 3만 명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보호 중인 아동들이 이제 3만 명 정도고 매년 그 정도. 네네. 그래서 몇 퍼센트나 그럼 대학 진학을 합니까? 지금 보호 종료된 아동들 중에서는 희망할 경우에 네.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는 몇 퍼센트 진학했다라는 비율은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통계는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이제 40%나 간다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가능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이제 저소득, 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서 등록금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경감되고 있고 그리고 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또한 이제 외부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학업생활 보조에 대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네. 등록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제 학업생활이나 자기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장님 보시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정착한 케이스도 있을 테고 정착하지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연장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40% 그 범위대에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네.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자립과 관련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장 보호를 받아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가 되면 네. 종료가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종료가 되면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가 친가정 복귀도 안 되고 자립의 준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학업을 계속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나머지 뭐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40%, 네네. 60%의 그 아이들은 그럼 지원 없이 그냥 사회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 종료 후에는 네.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네. 전문 기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보호 종료한 아동들에게 이제 느끼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에는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 확대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제도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교육 지금 국가장학금은 확대가 네.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자기 개발이나 이제 학업 생활 보조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 지원 제도에서 좀 확대가 되면 조금 이제 학업 으로 이제 인해서 경제적인 좀 이제 어려움들을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어떤 그 안타까운 현실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정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정이탁 제도가 아동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네. 친가정에서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위탁 양육되는 제도거든요. 네.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친가정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양육되는 게 가장 좋은 현실인데 친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네. 이후에 친가정에서도 아이를 위한 어떤 책임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같이 노력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뭐 하신 말씀도 없어요? 간단하게? 네. 한 20초씩만. 네. 네,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그 정부의 자립지원 제도를 교육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의 자원 연계가 더 확대되면 더 많은 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네, 저 역시 그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그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네. 지자체 뭐 예산에 따라서는 좀 이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좋은 계획들을 사실 아동들을 위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가족위탁지원센터 정필연 관장 그리고 아동자립지원단 이주연 단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